윤석열 대통령은 제체포스 폴리타 기고문에서 대한민국은 유럽 내 최대 우크라이나 지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국빈급 공식 방문을 위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국제 평화를 견인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자,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은 그 규모가 전례 없는 것이라며 향후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방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이 기술 이전, 공동 연구, 공동 개발의 영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